우리는 혜라 엄마랑 어떤 고민 얘기하러 왔어? 작년에 오빠가 큰 오빠가 죽었는데 제가 엄마가 다르잖아요, 오빠들이랑. 아, 그러니까 배달은 오빠가 돌아가셨어? 4명인데 저 혼자거든요. 오빠가, 큰 오빠가 돌아가셔서 근데 가려고 보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장례를 지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마음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미움받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채님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게 내가 내 동생으로서 도리를 다 하고 갔구나. 근데 그때 조금밖에 안 느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근데 이번에 막내 올케랑 만났는데 서로 짐승성을 좀 썼어요. 너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싸우고 막내 올케가 저 보고 쌍수련료 쌍욕했어. 잘했네. 짐승이 한 판 벌렸어. 근데 아싸 신나네. 예. 짐승이. 그래서 연락을 다 끊어버렸는데 왜 나는 하면 웃기지? 너 웃겨 원래 캐릭터가. 원래도 웃기지. 아, 그게 그럼 너를 인정 못하는 거잖아. 짐승. 미움받은 게 너무 억울하고 엄마 너무 무섭고 왜 내가 미움받아야 돼. 자 따라해. 미움이. 미움이 바로 납니다. 아 싫어. 그거 봐, 이게 짐승이야. 마음을 인정하랬더니 미움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수치 떨어. 그래서 미움 인정 안 해서 그 올케도 미움 인정 안 하고 너도 인정 안 한 짐승이랑 둘이 머리끄댕이 끄들고 쌍욕했잖아. 그게 좋아 그럼? 인정 안 하고? 인정하는 게 낫지. 나름 욕 안 했어요. 아유 어떻게 좋아. 미움이 납니다. 미움받은 아픔이 미움받은 아픔이 미워하는 아픔이 납니다. 자, 아가, 내게 잘 울지 마. 억울할 게 없는 게 그 사람이 미워할 때 너도 미워했지? 그런데 왜 억울해? 똑같이 주고받았는데. 짐승은 남이 미워하면 너도 똑같이 미워해. 근데 네가 짐승성 수치를 벗어나서 영채님 자식 인간이 되면 미움 받아도 그 아기가 불쌍하게 보이고 저렇게 살다 큰일 나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미움이 올라오잖아. 그 미움이 올라오는 아기가 똑같은 짐승이잖아. 걔를 너라고 인정하는 게 지금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 거야.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 그래서 또 미움 주고 맨날 이렇게 미움으로 왔다 갔다 사는 짐승. 그걸 너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니까 억울하기만 하고 쟤만 짐승이야.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꺾어야 돼요. 그걸 이겨먹어야 돼. 그게 짐승 아니냐. 꼭 이겨먹어야 되려는 게 가장 큰 짐승이야. 그래서 여러분 도반대끼리는 그럴 수가 있는데 헤라 엄마한테도 스승이라고 자기가 따르려고 왔어. 꺾으려고. 근데도 안 꺾고 고집 부리는 게 짐승이잖아. 절대 안 져, 너도 아가. 그래서 너 엄마한테도 부정성 쓰고 미움 썼잖아. 고집 부리고. 그치? 그게 짐승이 하는 짓이야. 이제 엄마한테 꺾였는데 이번에 올케 언니한테 안 꺾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짐승이. 엄마 나 미워하지. 엄마 무서워. 엄마. 미움받은 내가. 미움받은 내가. 엄마. 버림받은 내가. 버림받은 내가. 엄마. 엄마 나 미워하지. 엄마, 엄마. 자, 지금 어떤 마음 올라와? 무서워. 엄마, 엄마, 나 미워하지 마.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워요. 두려워요. 미움받은 나를. 두려워요 엄마. 내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도 인정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미움받은 두려움을 두려움을 인정.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너무 무서워. 고집 부리고 산 것을. 자네야. 자명해요 엄마.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잘못했어. 엄마 무서워. 엄마 나 미워하지 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엄마. 미움받아서 미움받았어. 죽을 만큼 두려운 나를 죽을 만큼 두려운 나라. 약자의 두려움을 약자의 두려워 나라고 인정하죠. 하지 않고 안전하 고집 부린 죄를 고집 부린 죄를 참합니다. 참회합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엄마. 죽을 만큼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이렇게 두려운 약자를 이렇게 두려워. 인정하지 않고 엄마 구토 나올 것 같아. 구토해. 인정하냐고. 강한 척하며 강한 척하며 미움 쓰고 미움 쓰고 살기 쓰고 살기 쓰고 고집 부리며 고집 부리며 교만하게 살아온 나를 교만하게 살아온 나를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약자의 숙취입니다. 숙취입니다. 엄마 엄마 무서워. 약자의 아픔입니다. 약자의 아픔입니다. 엄마 무서워. 허리 아파. 허리 아파요. 두려움이 열리고 있는 거야.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죽을까봐 벌벌 떠는 죽을까봐 벌벌 떠는 약자의 두려움이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엄마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살려주세요. 아까 아빠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 5살. 아빠 기억나? 기억 안 잘 안 나요. 조금 나요. 엄마가 때리려 했을 때 아빠가 막아준 거 그거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니 빨리 해.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생각 안 했어. 생각 안 해. 다 버렸어. 아빠 눈치 몰라. 미워. 봐봐 또 미움 쓰잖아.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는 집착하거든. 의지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하면 아빠가 그리워야 되는데 그것도 다 버려. 미움 써. 또 그러니까 벌 받았지. 맨날 아팠지. 아빠. 아빠. 버림 받아서. 버림 받았어. 버림. 받아서 버림받아서 아팠어. 보호받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해서 아팠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나를 아빠를 그리워하는 나를 약자라고 약자라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미움치며 살았어. 미움치며 나 나를 버렸다고 지켜주지 않았다고 지켜주지 않았다고 미워하고 살았어. 미워하고 살았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버림받은 아픔이. 버림받은 아픔이. 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나로 납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엄마. 네가 아가 아픔을 다 버리고 산 거야. 껍데기로 살았어. 너무 아파. 나 죽어. 아프다고 해도 돼. 괜찮아. 왜 참어? 너 참고 살았어. 센 척하고. 괜찮아. 아파요. 두려워해도 괜찮아. 참지 마. 네가 참으려고 하니까 더 괴롭지? 절대 참지 마. 영채님은 아프고 두려운 아기를 사랑한다. 괜찮아. 이렇게 아픈 네 마음을 다 얼마나 두려웠니? 날마다 아픈 마음 올라올 때마다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싸우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살아가야. 아픔이 너라고 인정해도 괜찮아. 그만 아파. 엄마. 아파요. 아파.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하직님.
아가, 네가 살면서 아픔이 올 때마다 그거 보는 게 두려워서 버리고, 두려움도 또 버리고, 아픔이 오면 수치 주고 약자라고, 그 또 수치도 버리고 이렇게 살았어, 홀딱. 근데 인생이 원래 아픈 거야. 사랑해도 아프지, 버림받아도 아프지, 버려도 아프지, 계속 아픈 연속인데 아픔과 싸웠어. 아픔이 너라고 받아들이면 행복한데, 두려움이 너라고 받아들이면 두려움도 행복한데.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봐봐, 거의 중병 환자지 이게 네가. 이제 허벅지랑 허리 어때? 아, 허리가 아파. 이제 열 다 열었어. 식은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지. 식은땀 나고. 자, 쉬. 괜찮아. 나가. 나가고 있는 거야.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위장에서. 너 이 녀석아, 너 그거 큰일 나. 그 수치 에너지가 병을 일으키잖아. 식은땀 나오지, 그치? 막 식은땀엔 중병 환자처럼. 아픈데 괜찮아, 가. 괜찮아. 이봐, 그래도 팔이 부드러워졌지, 아가? 엄청 나간 거야, 아까 그 고집이. 너 절대 아픔 인정 안 하고, 두려움 인정, 수치 인정. 고집 부리던 애기에게 나갔잖아. 그치, 우리 애기? 하고 이쁘다. 아픈 너를 사랑해. 두려워 떠는 너를 사랑해. 아가, 괜찮아. 아픈 마음이 납니다. 아픈 마음이 납니다. 죽을까봐.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겁에 질린 아기가. 겁에 질린 아기가. 약자가 바로 납니다. 영재님. 영재님. 당신 품에서. 당신 품에서. 아기로 살게 하소서. 아기로 살게 하소서. 모든 마음을 인정하고. 모든 마음을 인정하고. 아기처럼. 아기처럼. 순진하게 살게 하소서. 순진하게 살게 하소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책임져 주소서. 책임져 주소서. 불쌍한 엄마를. 불쌍한 엄마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목숨도 맡깁니다. 맡깁니다. 저는 아기로 살겠습니다. 저는 아기로 살겠습니다. 아픔도 인정하고 두려움도 인정하고 수치도 인정하고 아기로 살겠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미움받아서 아프다고 앙앙 울겠습니다. 미움도 받고 수치도 당하고 짓밟으면 밟히면서 아픔 느끼면서 아기로 살겠습니다. 영채님, 당신이 아무리 약해도 저를 지켜주심을 알기에 약자로 살겠습니다. 아픔이 납니다. 미움받고 버림받은 아픔이 바로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애기 얼마나 아팠니? 이제 괜찮아 우리 애기. 아프다고 하면 괜찮아. 네가 아픔을 참아서 아팠던 거야. 아픔을 너라고 인정 안 하고 참아서 아팠던 거야. 두려움을 너라고 인정 안 하고 버려서 아팠던 거야. 이제 엄마한테 왔으니 인정하면 된단다. 우리 아기 아기로 살아라.
누나가야 엄마 사랑해. 우리 애기 고집부려서 아팠지 너? 왜 고집부려? 무서워서. 무서웠어. 두려움이 너라고 인정하면 돼. 이제 괜찮지? 괜찮아. 마음 인정하니까 아픔이 가라앉지, 그치? 싸우는 거야. 아픔이 문제가 아니야. 버림받은 아픔이 나라고 인정하고 애기처럼 살면 돼. 애기들은 버림받아서 앙앙 이렇게 울잖아. 근데 어른은 절대 안 받았거든? 이게 고집부리잖아. 마음하고 싸우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고 죽고 싶고 그리고 미움받은 걸 하나도 못 받아들여. 그냥 미움받으면 아파. 언니가 나 미워하니까 너무 아프다. 이러고 울어버려 그 앞에서.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 애기처럼 울어버리면. 그치? 근데 그 약자 인정 안 한다고 거기서 머리채 잡고 싸우면 같은 짐승이 되는 거야. 가. 응? 지는 걸 못하는 게 그 자기 약자. 질 때 약자 같아. 그게 너무 두려워. 지는 약자가 너무 두려워서 고집 부리잖아. 인정하면 되네. 이제 할 수 있지 우리 애기? 자 이제 조금 분리됐어 너. 뭔가 기분이 어때? 순해졌어요. 순해졌어 자기가 알아. 되게 순해졌지? 얼굴이 벌써 순해졌어. 너 눈이 이렇게 됐었어. 이 아기 눈이 이렇게 됐었네 지금. 또 봐. 순해졌지? 귀여워졌잖아. 꽃순이 같이 됐네 지금. 자 애 엄마 어떻게 보여? 엄마는 항상 아름다우세요. 항상? 항상. 더 이쁘지 않아? 어 그럼요. 제가 문제지. 자, 아까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인정해. 미움, 누가 너한테 미움을 쓰면 그 모습이 너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미움의 아픔을 느껴. 그 아기도 미움 받아서 그걸 쓰는 거잖아. 미움받은 아픔이 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가라앉히고 미움받으면 아픔을 표현해야 돼. 눈이 아픔이 들. 근데 살기를 쓰면서 그쪽이 미워할 때 네가 날 미워해? 이러면서 막 하니까 막 계속 싸우지. 이쪽에 한쪽이 아픔을 느끼면 상대가 훅 내려가요. 알아들어? 그리고 네가 아픔을 쓰고 계속 그래도 그쪽에 계속 덤비는 경우가 있어. 맞아요. 있지? 네. 그럴 땐 죽여버려야 돼. 미움이 안 죽으려고 날뛰는 거거든. 그때는 그때 확 아픔을 느끼면서 살을 써서 제압해야 돼. 미움 애고로 죽이는 거지. 아, 예. 계속 물고 뜯고 계속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애고 같은 경우. 어. 그렇지 않을 때는 싸울 필요는 없는 거야. 계속 싸우고 인생 낭비지, 그치? 그리고 네가 딱 살을 썼는데도 그쪽이 안 죽어줘. 그러면 네가 도력이 딸리는 거지. 그러면 그냥 또 더 미움 인정하고 아픔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이 꺾어서 죽거나 네 애고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게 돼 있어. 알아듣니? 네네.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게 돼 있어. 네. 이제 마음이 너라는 거 인정할 수 있지? 네. 집에서 너 에너지도 너도 서울시내 불 한 30년 밝힌다. 네가 알겠지? 네. 하면서 얼마나 센지. 절생 좀 많이 하고 몸 쓰다가. 네, 지금 절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네. 한 몇 번만 더 받으면 완전히 분리될 거야. 네.